이제 욥기서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마쳐질 것 같습니다. 9장에서 우리 30장 정도를 건너뛰어서 지금 결말 부분인 38장에서부터 오늘 41장을 다루겠는데요. 욥기 전체 구절을 들이다 보니까 38장서부터 41장, 오늘 내용까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구조가 확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이 쉽진 않겠지만, 좀, 뭐, 언젠 쉬웠냐? 예, 늘 어려웠지만, 그래도, 성령께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욥기 41장을 볼까요? 41장을 보시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존재를 살피기 이전에 우리가 이 강력한 녀석이 어떤 문맥에서 등장했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으로 들이대고 있는 장면입니다. 39장 26절을 좀 보세요. 39장 앞에 한두 장만 넘기면 26절을 잘 보세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 매라는 새가 높이 떠올라서 갑자기 남쪽으로 가더라. 근데 그거 네가 한 거냐? 남쪽으로 갈지 너 알았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욥이 어떻게 알아요? 또두 번째 질문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독수리가 높이 날아서 바위 틈이나 높은 곳에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죠. 그러면 그건 네가 명령한 거니? 묻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욥에게 계속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수순이 뭐냐 하면, 너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내 창조의 영역 속에.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폭풍우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마치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자와 같은데, 때로는 바다를 잘 봐라. 파도가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또 밑으로 바다 밑까지 내려갑니다. 거기 인생이라는 배가 얹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가 칠 때는 바람이 불어서 배가 파도 끝에 서요. 그리고 또 밑으로 곤두박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인생은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죽는다고 소리치고 비명을 질러댈 때, 또 한때는 거울 위를 미끄러지는 것처럼 배가 편하게 이래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아무 근심, 염려, 걱정 없이 배가 쫙 가요. 근데 이 작용, 풍우가 대작하는 이 작용을 누가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우 대작하는 곤두박질과 평온한 사이를 주님이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이신다고요? 주의 기이한 일을 보이신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 저 맨 끝에 어떤 결론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 이런 천연의 재해 앞에서도,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를 결국 어디에 밀어 세우냐 하면 십자가라는 은혜 앞에 우리를 밀어 세워요. 근데 이제 오늘은 비슷한 주제인데 이제 새를 등장시킵니다. 내가 높이 날아서 남쪽으로 가는데 그 방향을 네가 정했냐? 왜 남쪽으로 가는지 너 아냐? 그것도 내 주권에 있다 그 말이에요. 독수리가 높이 날아서 바위 틈에 자기 둥지를 짓는데 그 네가 명령한 거니? 아니잖니? 그 욥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질문 앞에 욥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성경을 잘 보십시다. 40장으로 넘어와서 3절을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좀 욥이 너무 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내가 졌어요. 하나님 대단하시고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뭐 피조물인 존재에 내가 뭐 입을 열어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마치 그 격투기 선수가 초등학생 팔을 비틀어 가지고 너 이 자식 이래도 내 실력과 능력을 못 믿겠어? 암발을 거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욥기를 너무 세상의 구조와 원리와 생리 속에서 욥기를 읽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 우를 범해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건방지게. 지금 욥의 질문이 뭐였어요? 사실 욥이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였어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재난을 당할 만큼 못된 짓 한 거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르게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욥의 듣고 싶은 대답이었어요. 근데 본문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답을 안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욥에게 몰아붙이고 싶은 주제들만 계속 꺼내드는 겁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모르지? 너 이거 알아? 모르지?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이 정도의 설득을 위해서 지금까지 욥에게 질문을 퍼붓고 몰아붙였다면 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개입해서 직접 상대를 안 해도 뭐 피조물에 뭐 천둥을 때린다든지 폭풍우를 치게 한다든지 해서 혼꾸녕을 내려면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굳이 그런 방법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친히 시간 속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후계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스승인데
두 사람이 길을 가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초자연적인 구약의 개념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신비스러운 광경이 두 사람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불말이 등장을 하고 불수레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무슨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인물 중에 또 한 명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속에 들려 올라가요. 자, 이거는 인간이 이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초월적인 광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D 차원의 경영이 있어요. 그런데 4D, 아주 그 인간의 감각과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를 보여드렸죠. 기억나세요? 4부 때 맞나요? 예. 거기에 그 성 안의 광경만 감각을 가지고 살던, 그 안의 세계만 전부인 줄 알고 살던 공주에게 알라딘이 나타나서 매직 카페를 타라 그러죠. 그때 그 공주가 뭘 물어요? 안전한가요? 이렇게 물어요. 안전한가요? 그러자 알라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안전은 물론이려니와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그래서 그 매직 카페에 올려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성 안에서만 경험했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총총 박힌 그 은하수, 또 어마어마한 뉴 월드를 공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욥기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욥기는 계속 어려운 일, 고난 이런 주제가 등장을 하니까 어떤 성도는 아, 이거 언제 끝나나, 맨날 삶이 고달한데 교회 가서 고난 얘기만 들으니까 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나도. 네. 그러니까 욥기라는 책은 그런 고난이 목적도 아니고 주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을 마치 숙제 받아든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숙제를 받아든 학생들처럼. 그럼 그게 짐이죠. 부담이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낼 때는 그 숙제한 거 다 걷어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옛날에는 고물상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헛물건 파는데 거기다 근수 재가지고 돈 챙기려고 숙제 내시나요, 선생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숙제를 낼 때는 숙제 자체에 목적을 두고 내는 법이 없어요. 학생들은 그 숙제를 받아들면 그 숙제를 풀어내느라고 밤늦도록까지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가면서 끙끙거리고 비지땀을 흘리고 씨름하는 가운데 숙제 자체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누가 커요? 학생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만큼 되고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되죠. 그러니까 숙제라는 개념은 그런 거지, 우리에게 부담감과 짐으로 얹어지는 숙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인생이라는 숙제는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보다 조금 버겁게 늘 주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갈수록 길이 널널해지고 탄탄대로로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항상 자기가 풀기에는 늘 끙끙거리고 버겁고 하는 숙제가 그 사람의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고 키우기 때문에 늘 버둥거리게 숙제를 내는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숙제 자체에 하나님이 목적을 두신 적은 없어요. 그 너머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서 너 이래도 창조주인 내게 까불래? 함부로 입 열래? 뭐 통치를 똑바로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뭘까? 여러분, 그 경영애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40장에 우리가 스킵하고 지나갔지만 중요한 존재 하나가 소개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못은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하마. 근데 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퉁쳐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가 하면 지상에서 제일 막강한 어떤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코끼리라는 학자도 있어요. 또 하마떼, 이게 복수죠. 하마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함할 표현 하나가 눈에 띄는데 뭐냐 하면 15절 잘 보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여기 너는 누굽니까? 욥이죠. 욥아, 너 배못 알지? 그 배못이라는 그 강력한 녀석도 내가 너를 창조하는 것처럼 내가 그 존재를 창조했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음 장을 넘겨서 41장 1절을 보세요. 이제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리워야단은 물에서 존재하는 녀석 중에 가장 강력한 어둠과 재난과 공포와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물론 타락 이후에 그런 존재로 변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이 리워야단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리워야단을 놓고 물어요. 욥에게 어떻게 묻는가 잘 보세요. 1절.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자, 앞을 보세요. 리워야단도 만만치 않지만 베헤못도 만만치 않아요. 이 두 종류가 땅의 강력한 존재와 물에서 강력한 존재를 등장시켜서 욥에게 도대체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뭘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 속에서 봐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장을 잘 보세요. 28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리워야단과
뱀옷이라는 존재를 딱 하나님에 의해서 비교를 당해보니까 그런 강력한 놈들에 비해서 인간이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인간이 겁많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원래의 원리와 질서 속에서는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었는가 하면 잘 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이르시되 뭐하고 또 뭐하여 그 다음에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땅의 어떤 존재의 상징인 베헤못,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 니워야단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욥이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정복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해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고 싶은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음 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음 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끊고 갑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이 가장 꽃피워졌던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가장 낮은 몸을 입히셔서 가장 치욕스러운 신분으로 내리셔서 십자가의 가장 무기력한 방법으로 죽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의미한 것 같고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것만 같았던 그 십자가의 현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인류의 구원이 꽃피워지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 죽으면.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요? 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질서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나 오늘 교회들은 이 매력을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양 숫자의 우상에 매달려 있어요. 또 그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가 그 교회의 실력인 양 이게 다 어디 사고방식입니까? 이것이 힘과 힘으로 맞서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런 고지론적인 개념이 우리 성도들의 의식 구조에도 얼마나 깊게 천착해 있고 들어와 있어요. 네가 세상의 0.1%가 돼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속의 원리마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 한복판에 들어와서 우리도 힘을 갖고 우리도 세력을 갖고 우리도 숫자를 확보하고 우리도 능력을 재충전해서 세상에 이 혼란스러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 같은 리워야단과 힘과 힘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요백이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너 리워야단이 강력한 존재지. 그러면 인간이 그런 강력한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비해서 싸움이 종식될 수 있을 것 같냐? 그걸로 세상이 구원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로 세상이 설득당할 수 있을 것 같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방식은 밀알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방법으로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은 무기력한 자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작은 자죠. 오늘 어린이 행사를 3부 예배 때 했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은 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니에요. 애들이 뭐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예? 유대 히브리적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린아이는 무능력한 존재의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예?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힘으로는 뭔가 생성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의 대명사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1서부터 100까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만 살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요백에 천천히지만 그쪽으로 눈을 계속 열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분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긴 장을 건네오면서 댕댕거렸어요. 내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율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어요. 잘났죠? 이것이 세상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공식대로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하는 세상의 방식을 욥에게 열어서 눈뜨게 만들고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젊은 날서부터 이 영적인 DNA를 어떻게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냐 하면 간단해요. 내 주변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육의 시선으로 해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경영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시선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경륜의 극치를 보면 우리 시편 8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호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결국 젖먹이와 같은,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들과 같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의 마지막 고백은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원리가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처럼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상의 정점의 질서를 그 포악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짓누르고 달려드는 것들이 다 순복하게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많이 가져다주는 그런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받은 증거라는 것은 그분께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는 말씀의 진의를 다시 한번 한 주간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순종해내고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